번째는 까로이 나타나 보였는데 그 가운데에 문이 둘이니 첫째는 대치 불인견고라 불인으로 참지 못한 참을 수 없는 이전의 고통을 상대에서 치료해줬다. 피핍고하고 중생 상위고하고 세 개지. 뻑뻑이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며 응당이 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요.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아무리 고통을 당해가지고 유하고 전하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아공 법공을 얻어서 무주상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엄청난 생활 속에 얻어지는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생활을 지킬 수가 있다. 범소유상이 제시허망 약견재상이 지상이면 직견여래라. 수양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뻑뻑이 세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수에서 말씀을 했다. 성향등법은 따로 그 이름을 열거를 했는지라 이 육진에 대해서 증의심을 일으키지 아니할 때 이를 말미암아서 망심이 무량업고를 적집을 해서 두 개의 불성하나니 불성을 덮어버리나니 비록 가지가지 부지런히 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밖의 모습 안의 모습에 마음의 때를 벗지 못하면 마침내 해탈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은 유전의 고통은 대개 내가 체구에서 모수부에서 마음을 머무른 것을 말미암은 연고니 만일 능히 생각생각이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은 모든 법이 공한 걸 미루어서 텅 비어 있는 마음 속에서 차량 분별에 개착을 내지 아니하며 생각생각이 항상 스스로 정진해서 그 일심을 수호해서 조금도 방이람이 없게 할지니라. 정명경에 이르되 일체 반야의 지혜를 구해서 어떤 때라도 반야의 지혜 구하는 것 아니니 없다라고 하며 대반야경에 이르되 보살 마하살이 주야 정진호되 항상 반야바라밀다에 머물러서 그 반야바라밀과 서로 응해서 지혜의 뜻을 지어서 때때로 잠깐이라도 반야바라밀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일상 살아가는 데는 색성에 머물러가지고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괴로움의 어떤 의미로 유전하는 자기의 신세팔자가 색등을 초오르지 않고는 해탈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범소유상이 계시여망 약견 대상 지상이면 직견열이라는 금강반야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탈출을 해야지 그 이상의 해답은 존재할 수 없다.
약심무주는 시기비주니 만일 마음을 색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 데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눈앞의 경계라든가 자기 몸이라든가 일단 이 불문 중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장해버려 한번 흔들어버리란 말이에요. 고정관념도 흔들어버리고 자기 몸이라든가 밖에 모습에 있는 모습을 한번 흔들어서 투쟁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밖에 있는 모습, 안에 있는 모습에 내 마음을 머물러가지고 거기에 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회복은 된 아무런 어떤 답과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인데 원래. 없는 것에 왜 답을 구하냐는 말이에요. 허무하는 것인데. 만일 마음을 세계 머무름을 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그 머무른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심유지는 시기비지라 세상 사람들이 시비선악 모든 것을 이리저리 가르고 따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마음을 세계 머무르면은 곧 잘못된 머무름이 되는 것이니 잘못된 머무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경계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야. 만일 마음을 열반에 머무를 것 같으면 열반이 최고의 경지다. 열반을 구해가지고 열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이 생각 또한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의 적은 모습이기 때문에 열반이다, 번뇌다 하는 그런 쪽, 반대쪽, 상대적인 의미. 거기에 머무름을 둔다라고 하면 이건 보살의 주체가 아니다. 열반에도 조하지 아니하며 모든 법에도 조하지 아니해서 이 세상에 착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악한 일을 해야 될까요? 좋은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마음 가운데 착한 일, 악한 일, 악한 일, 착한 일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착한 일, 악한 일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허공처럼 텅 비어서 한 모습으로 사물과 더불어 착함을 해도 한 모습이니까 착함을 한 흔적이 없고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도 중생과 한 몸이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능소관계의 주관과 작관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불교는 한 모습, 천도 한 모습, 부처님 마음도 한 모습, 한 모습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 모습 위에서 천상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 삼라만상의 모습인데 그때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자기 본래 모습이고 진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묘용을 굴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짜 몸에 집착해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거하고 불법을 알아서 이 가짜지만 가짜를 굴린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게 살인살이가 달라. 가짜에 집착해가지고 아지법집을 내는 거하고 이 가짜를 잘 알아서 지혜로 순환시켜서 굴린다 이 말이에요. 응?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응? 참선한다는 생각, 종교인이라고 생각, 목에 힘주고 보살들한테 아는 소리에 쌓고 엄만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응? 모든 법에 머물지 말아서 일체처에 머물지 말아야사 바야흐로 이 보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 상문에 서로되 응무소지 이생귀신자가 바로 이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불설 보살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항상 보살은 마음이 뻣뻣이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하노라. 보살은 불가에 이르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이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수행 방법의 패턴이기 때문에 법법이 세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하노라. 항상 부처님은 이런 까닭으로 불선 언제든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할 거요. 보살이 자신의 오욕쾌락을 위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고 다만 자기 내면의 마음에 간탐심을 파하게 하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요즘 그냥 돈 받아 처먹고 투기하고 뭐하고 자기 몸 아지법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탄심을 다 버리고 모든 모습하고 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간탄심, 금강경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의 간탄심에 찌들려 있으니까, 서울대학을 나와서 정치 20년, 30년 좋은 집안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돈 받아 처먹고 물러나고 잘리고 뭐 하는 것이 수행이 안 돼가지고 간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간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덥석덥석 저지르는 것이 산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계에 머물러 있고 소리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답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 진여의 소리를 듣고 텅 비어 있는 자기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기 마음의 진여의 색깔을 봐가지고 모든 모습이 한 모습으로 원륭무회가 돼야 되는데, 보살이 자신의 오욕쾌락을 이해하지 않냐고 보시를 행하고 다만 안으로 감탐심을 파하게 돼가지고 일체 중생을 밖으로는 이 가게에서 보시를 행할지니라. 이건 구결에 해당된다. 육조 스님의 구결. 천은 정이 밝혔으니 유는 이 집제요 저는 이 고제라. 고제라, 고진멸도할 적에 자기가 지어놓은 업이 쌓여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팔정도라든가 육바라밀을 통해서 모든 모습을 멸해가는 것이 멸도고, 그렇지? 응? 고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지법집을 통해서 모든 업을 짓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유전고라는 고통을 받는 형상이 유전고 아니겠어? 그렇지만 출생 인과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수도를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그런 고에 대한 집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멸해가지고 승화시켜가기 때문에 멸도는 세속을 초월한 출세의 인과가 되고 팔정도라든가 육바라밀이 도를 깨닫는 인이 되는 것이고 과는 불과이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은 반대잖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업을 짓고 세계 머무르고 소리에 머물러가지고서 업을 지어가지고 꼼짝탈싹 없는 업의 결과에 무덤에 묻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고집이니까, 고니까. 그러니까 고집은 세속적인 인의 과하고 멸도는 출세보살의 인과 과가 된다 이 말이야. 유는 시집제, 흘러다녀가지고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집,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아지법집을 통해서
탐진치의 살림살이를 살아가지고 창고같이 그 모습을 더덕더덕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유해 결과다. 유해인이 된다 이 말이지. 굴러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받는 거니까, 고통을 받는 거니까 이것이 고제라. 죄란 말은 이럴 때는 틀림없는 진리다 이 말이지. 죄라는 뜻은 틀림없는 진리다 그런 소리야. 그 사람이 인을 어떻게 심어가지고 금생에 저런 결과를 받느냐. 틀림없는 지혜의 패턴을 죄라고 해.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건 틀림없는 거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우리가 발심하는 것은 인이고 불가에 오르는 것은, 불가에 오르는 것은 과겠지만 그 자체가 멸도의 어떤 인과 출세 인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과 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은 유는 집재가 되는 것이고 저는이 고제니, 무착이 이르되 만일 색등에 집착하게 된단 나는 유전 고통 가운데에 흘러다니면서 피피라고 하는 것이 피곤하고 모자라고 헐떡거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의 주위 환경에 전부 찌들려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에 배운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 파정 아니에요? 그게 피피비라 이 말이에요. 그 만족을 비어있는 쪽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더 많이 하다 덜크덩 걸려가지고 지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세계도 망하고 피피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면성이 되면 면장 되고 싶고, 면장 되면 군수 되고 싶고, 군수 되면 도지사 되고 싶고, 도지사 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되고 싶고, 한국 대통령 되면 일본 수상 되고 싶고, 일본 수상 되면 미국 대통령 되고 싶고, 미국 대통령 되면 전륜성왕이 되고 싶고, 끝도 한도 없는 인간의 욕심. 금강경의 아지법집을 통해 보면 바로 그것이 자기 주인공인데, 세속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금강경이 요즘 필요하냐, 왜 금강경이 요즘 우리에게 가장 비어있는 청정한 마음에 행복의 열쇠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그들이 배워가지고 애워서 포교하면서 육바람을 실천하면서 청정하게 맑게 세계 우주를 정화시켜서 한모습 부처님을 그려내야 될 거 아니야. 금강경 경전이 밑에 뿌리가 맺히고 금강경 사상이 전체의 모습에 기틀에 틀이 잡혀가지고 그 후에 참선하고 그 후에 염불하고 그 후에 포교하고 경전 강의하고 그 일상생활에 그것이 딱 패턴이 되어지기 위해서인데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된 판이냐. 피핍고로 보리심이 나지함. 괴로우면 인욕바람이를 할 수가 있는가? 인욕바람일 자체가 상대의 어떤 고통도 나의 고통도 텅텅 비어버린 그 마음속에 그 중생을 같이 함께하는 자비심이 우러나와가지고 그 어떤 인욕바람 같은 것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집착한 사람들이 인욕바람이 될 수가 있어. 법문을 듣더라도 파자여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절에 안 나온단 말이야. 보리심이 나지 아니함이라 하다. 후는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 그런 이유로 해서 시고로 불설보살이, 불설보살이 신부릉 주색 보시라. 이렇게 부처님이 못을 받고 말씀해 주셨다. 뒤는 끌어서 증거되는 것이니, 전에 무주시가 무주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한 것이 함께 육바라밀이 거기에 다다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가지고 이 문에 대해서 증거로 대해서 말을 했다. 그런 결과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 결과로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불인 상인고를 대치한다. 수보리아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뻑뻑인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될지니, 불인상이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주치면서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상대방이 가만 놔두는가? 응? 불인상이고 서로 어긋나는 데 대해서 참지 못하는 괴로움. 응? 모습으로, 소리로, 색성향 미처법으로 사는 범불 중생 세계는 그 상이고 그 자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야. 서로 물고 뜯고 흔들고. 에이? 왜 저렇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에이? 키는 다 안 해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차도 갖다 주고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왜, 에이? 관해가지고 인물이 못 났어? 키가 적어. 전서합니다. 이래. 전서. 무슨 그게 군대식이냐? 여기 어디 군대냐, 이놈아? 논산 훈련소냐? 전서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 찾아오는 보살이 능주한테만 가고 지한테는 이제 안 오니까 그게 뭐냐? 불인 상해고지, 환장하지. 신도 뺏기나 하고. 금강경은 한치 오차도 없어. 바로 현장감이야. 모습에 부딪혀 사는 중생의 세계 현장감을 이렇게 바로 눈으로 부처님이 보여준단 말이야. 불인 상고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일체 중생하고 나하고 한 모습, 무주상 보시. 에? 아공 법공을 얻어가지고 수벌이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기해서 뻑뻑이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중생들이 몰라 보고 나를 몰라주고 나에 대해서 불순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인욕바라미를 통해서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꾹꾹 참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단련이 돼가지고 무르복을 얻는다 이 말이야. 왜 몰라주냐 이거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나 좀 몰라주냐 이거야. 왜 몰라주냐. 이 환장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테레비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짓거리 아니야. 몰라줘가지고 환장병 들리는 것이 요즘 기성인의 세대라. 그러니까 너로 앞에 인부지 불어있는 불역군자호와 고아 하나 야무치게 알고 뜻을 알게 된다라면은 아는 아는 사람, 모르면 모르는 사람, 박사는 박사, 석사는 석사대로 그 분수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수행이 안 돼 있어 비워보지를 못하니까 상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야.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배운다 하면은 다 받아줘. 누구들은 사기꾼인지 아닌지 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아 머리 갖고 부처님 제자되고 수행한다니까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속으로 늑대가 들어있는지 관세음보살이 들어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배운다는 거, 배운다는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버리는 것이요. 하지 시습지면 불역 연로와 하지 시습지면 배워서 앤 그리고 시습지면 때때로 그 배운 것을 느낀다는 말이야. 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냐. 시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짬 내서 공부한다는 시자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깊게 보는 거야. 너무 깊게 봐. 시라고 하는 것은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24시를 가리켜. 그날 배운 것을 꿈속에서도 변소 가서도 등산하면서 시라고 하는 것은 24시 시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시자를 용어기는 이 시자를 용어기는 대만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지 농경사회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 와서 그 짬을 내서 공부를 하고 익힌다는데 그건 기발난 착상 같지만 논어 뜻하고는 좀 원흉하게 안 나온 소리야. 시라고 하는 것은 똥 누면서도 밥 먹으면서
화도 두는데 무슨 놈은 뭐 무슨 놈 펜서 가서는 화도 치워버리고 밥 먹을 때는 화도 안 들고 뭐 자복우에서만 화도 두냐? 시습지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풀이여, 풀. 에? 화두를 들고 금강경을 하고 인욕바람이를 하고 보시바람이를 하는 자체가 수행생활에 있어서는 전부 그 모습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시와 비가 분야인 말이에요.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를 같이 똑같이 하면서 하나는 중신하고 하나는 역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장이. 왜 그럴까? 에? 노로 사서 중앙대학 논맹 용학이라 그래가지고, 에? 사서, 시전, 서전, 주역, 춘추자전, 사기, 모두 다 같이 읽었는데, 한쪽은 역적이 나오고, 한쪽은 충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풀계에서는 그걸 호리지차라 그러잖아. 줄을 어디서 서느냐? 줄을 어디서 서느냐? 모습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느냐? 모습을 보고. 모습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쪽에 줄을 서야 되냐? 저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쪽에 줄을 서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쪽 진표는 역적이 되고 이쪽 표는 충신이 되는 게. 조계종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다 해가지고 스님을 멸빙시키고 제적시키고 하는 것이 요즘 조계종 파동인데 그런 예가 없어. 자기 반대반 입장에 섰다라고 해가지고 해종회의 뭐 이래가지고 멸빙시키고 제적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이 대립천다라고 하면 서로 비어버린 마음속에서 절충을 해서 답을 구해야지. 쳐들어가고 뺏고 사오고 싸우고 세종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집단이 무슨 놈 조계종 공부하는 집단이냐. 그래가지고 이긴 쪽은 아주 공로자가 돼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고 진 쪽은 멸빙시키고. 멸빙이라는 것은 멸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멸빙을 어떻게 쓰냐. 멸빙 멸빙이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하는 것은 싹 없애버린다는 소리고, 빙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낸다는 소리야. 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하는 것은 싹 없앤다는 소리고, 승려 신분을 싹 없애서 가로채워버린다는 소리고, 빙이란 말은 집단에서 쫓아내버린다는데, 그 멸빙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한다든가, 승려로서 나무 가정 파괴를 한다든가, 이런 사형에 해당될 때 멸빙을 두는 건데 자기들 반대판에 섰다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긴 사람의 역사지 진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5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고려만 신도니부터 시작이 되고 뭐 하는데 신도니를 그렇게 험악하게 막 만들어 가지고 유생들이 아주 그냥 응? 아주 그냥 저들은 굉장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저들이 이기니까 그렇게 이성계가 만든 기라. 응? 그렇게 만들어. 응? 멸빙이라고 하는 것은 싹 없애버린다는 건데 아유 의견이 반대 입장에 섰다라고 해가지고 멸빙시키고 제적시키고 그럼 멸빙하고 제적시킨 사람들은 스님들 보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고 포교하고 증언 있고 잘 만나야지. 그게 무슨 멸빙이냐? 에? 그게 무슨 멸빙이요? 절에서 쫓겨난 사람은 세속 법에도 해당이 되니까 세속에서도 얼굴 못 들고 양복도 못 입고, 에? 옛날에는 얼굴에다 그냥 먹줄을 튕겨버리고 멸빙당한 사람은 뒤에다 발꿈치, 응? 발뒤꿈치에 뼈를 이렇게 갈가내가지고 아주 병신같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멸빙이야. 응? 근데 반대방에 섰다고 멸빙이라고 멸빙시킨다고 하는 것은 멸빙의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복직시켜준다는 가능성도 그게 내포되어 있는 기라. 안 그러냐? 에? 어떻게 죽어버린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느냐? 그 멸빙을 살리자고 하는 얘기는 송장을 성령으로 부여해가지고 다시 살게 만들자고 하고 생각하는 게 조계종법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억류에서 살 필요는 뭐 있냐? 참선하고 부처님 경전 보고. 세상의 모습의 역사라는 건 다 그런 거야. 응? 이기는 쪽의 역사야, 이기는 쪽의 역사. 응.
아무제한테 사마천은 장군 부둔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큰 학자를 불화를 까버려요. 불화를 까버려요. 한무제가 사마천의 불화를 까버려요. 궁행을 시켜 불화를. 불화를 까버리면 뭐하냐 일찬이. 저래 와서 비구승밖에 더 되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궁중에서 사기를 쓰던 집안인데 다락에 들어앉자마자 두문불출해가지고 천분이 나서 사기를 쓴 것이 사마천 사기 150건이다. 150건이야. 하기 시습지면 불여제로 때시자가 그런 거야. 에? 금관경 배우는 순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빛도 소리도 없는 그 모습하고 도반 스승. 응? 근데 때시자를 농경사회에 쓰니까 때시자를 짬을 내가지고 여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머리가 기발라고 굉장한 것 같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24시야. 응? 예. 시, 때시자에 시공을 딱 묶어버린 말이야.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치고 얼마나 아름답냐. 에? 공부하는 사람 그 모습치면 얼마나 수자가 선방에 앉아있는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야. 열이란 말은 남이 가르쳐주든지 안 가르쳐주든지 내면에 자기 자신이 충만한 것이 열이야. 내면에 충만한 것이 열이란 말이야. 누가 가르쳐주든지 안 가르쳐주든지 지가 익혀가지고 그 마음에 자득을 해서 즐거운 낙자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득해서 기뻐하는 것인데. 유붕이 자 원방내는 불영낙호와. 중국 사람들은 옛날 아시안게임 저 할 적에 다 프랑카드를 써놨잖아. 유붕이 자 원방내하니. 에? 중국이란 사람들은 잘싸니 미국 문화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 안 해야.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아. 중국이지 앞으로 굉장히 굉장한 절대 자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습의 양보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야. 2500년에 공자가 유붕이 자원방면이 불행낙화 그것도 현실에서도 그렇게 쓴단 말이야. 코카콜라는 말을 이제 중국에 와봐라. 뭐라고 썼더냐 일창이. 하후 그렇게 썼나? 가구가락이라 코카콜라를 그렇게 써.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 입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맞고 가짜가 이상의 맛이 보니 이보다도 즐거운 게 없단 말이에요. 가구가락이란 말이에요. 에? 코카콜라라고 그냥 울고 그냥 옛날부터 미치고 환장하고 그랬었는데. 응? 고유명사를 표기해도 미국 문화라고 하면 꼭 객관적인 차원에서 둘의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이건 가구가락이란 말은 하지 시습지는 불여제와 똑같은 소리야. 아 지가 먹어보고 지가 환장하고 지가 느끼는 것이 가구가락이야. 응? 막 선전 돼가지고 막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황금덩어리라도 지한테 필요하면은 최고인 것이지 황금덩어리가 객관적으로 좋다고 막 선전해야 되는 건 미국 문화고 중국 문화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 응? 가구가락이라 귀신같이 한 얘기 안 했냐. 응? 귀신같이 유붕이 자 원방내면 불여낙호와. 응? 배운다는 입장에서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는 깡패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에? 그렇게 의시되고 거드름 피고 다닌 사람이 노노 책 들고 노노 공부하러 이렇게 오면은 금방 친해져가지고 금방 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금방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 보게 한번 새겨봐. 설한 여러 가지인데서 저 화해지 않으면 그저 혼자답지 않냐. 그렇지. 에? 미국의 학문이라는 건 다른 사람 알아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논문을 잘 쓰고 그렇게 남보기에 에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 판사라는 게 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크길래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판을 친다 혼나잖아. 응?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와 가구가락이라는 소리나 똑같지 않냐. 에이? 남이 그냥 알아준다고 그냥 굉장하다고 떠들어 대는데 지 자신은 볼 적에 너무 초라해. 응? 그러니까 암 병이 들고 병이 들고 내 암과 밖에 조화를 못 이루니까 병이 드는 것이지. 응? 요즘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학문이다. 요즘 사람들 지몸땡이라고 하는 지몸땡이가 지몸땡이가 아니야. 남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생몸뚱이. 응? 기생몸뚱이. 그게 서부적인 생각이지만, 금관경 생각이나 동양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한 학문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학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위기지약. 위타지약이 아니고 위기지약이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도움이 됐다, 방장이 됐다. 응? 요즘 사람들 남을 위한 학문이고 남을 위한 몸이고 옛날 학문은 그렇지 않아. 위기지야.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그러니까 인부지 불원이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알아줘도 좋고 몰라줘도 좋고. 네? 미국 사람들 데모 해가지고 막 프랭카드 써붙이고 막 손 흔든 것이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은 금방 배워가지고 좋든지 나쁘든지 동료 가면 다 따라간다. 그건 돈을 좀 벌어놓고 좀 먹고 살기가 조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면서 옛날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응?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 상실 시대에 처해 있는 현대인의 맹점이 그렇다 그 말이지 뭐. 에? 남을 위하는 학문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 유기지약은 우리 불교 아니냐? 자기 자신. 응? 자기 자신이 청정해야지. 응?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전혀 불만을 표시하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느냐.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공을 위하는 것이고 세계 우주를 위하는 것이 군자란 말이에요. 소인한 소인 짓거리 한 사람한테 소인이라 그러면 성질을 팍 내는데 군자 보고 당신은 소인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금방 고친단 말이에요. 응? 하기 시습지란 말은 24시간 풀로 바를 때 피면서도 이먹고 똥 누면서도 이먹고 풀러 화두가 이 안과 밖을 딱 잊어버리고 화두가 한 모습으로 성성능력하게 이렇게 한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큰 스님들 법문이라든가 금강경 내용이라든가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그게 안과 밖이 잊어버린 공부가 내면에 철철 흐르고 넘치. 그게 과정을 거치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게 남을 위한 학문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인지. 응? 뿌리 형성이 안 됐는데. 소성을 하든지 대성을 하든지 한 모습을 못 그려내는 수행인이라고 하면은 그건 전부 남을 위해서 그저 기생노릇 하고 자기 모습 위에서 그저 앉아가지고 마구인 짓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안 그러냐. 응?
나를 거부 한번 해보라고, 내 자신을 부정 한번 해보라고, 응? 진로망상이 전부인 내 자신을 한번 거부 한번 해보란 말이야. 생로병자가 전부인, 생로병자 빼놓으면 세속적인 학문이 뭐가 있냐. 생로병자가 전부인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거부를 해야 금강경도 좁게 들어가고, 아공 법공도 좁게 들어가고, 허공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허공과 허공과 내 마음은 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든가 자기 생로병자에 부정을 하지 못하면은 금강경이 아니라 평생 아심직업 수행을 해도 불로하고는 맛이 들지를 않아. 응? 요즘 다 그렇잖아. 에? 크신들 가서 한번 봐보라.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의 말을 참을 두고 경구절 하나 제대로 야무치게 해석해가지고 뼈골 속에 팍팍 박히게 그렇게 해석도 못하는데 법상에 올라가서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누가 본문 못하냐? 응? 누가 못해? 요즘은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전부 써가지고 가서 또 읽어. 응? 전부. 코카콜라가 마시는 음료수지만 응? 뜻에 사는 입장에 아 자기 입이 맞아야지 가고 가라기라. 응? 가고 가라기요. 어째 저런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을까? 응? 수보리아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해서 뻑뻑이와 같이 보시를 할지니 응? 중생 상위고하고 이종고하고 핍핍고하고 그거 빼놓고 나면 뭐냐?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건데 응? 누이들은 먼저 쳐다본 사람 미겨 살릴 것도 없고 삼시세끼 밥 주고 이만이 좋은 공간에 이렇게 사는데 공부를 안 하냐 말이야. 응? 옛날에 내 머리 깎고 절에 범어사 딱 들으니까 동산 노심 그러더라. 야 이놈아 중이 되려면 삼천석 복이 있어야 돼. 응? 그 말이 내가 알 택이 있는가? 뒤에 몇 년 뒤에 알았지. 삼천석 꼭 복이 있어야 돼. 삼천석이 없으면 이만한 뚱뚱한 범어사 같은데 살겠냐? 삼천석이 이제 석공을 못하면 이만한 삼시세끼 밥 나온 데가 있냐? 삼천석이 복이 없으면 바로 때만 어디 가면 밥만 바로 때만 펴면 밥이 술술 주는데 그런 복이 어디 있어? 응? 처자권석 독이 있는가 장가 가봐라 임마. 처자권석 니게 살려야지 취직해야지. 응? 세속 생활하면서 중도 못되고 불교에 미쳐가지고 눈만 감고 참선하고 앉아 있어봐라. 응? 월급 주는가 누가 이놈아. 눈이 번쩍번쩍 띄어야. 응? 세상 사람들이 이 끝에 거의 환장해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그리는데 그런 현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살겠어? 못 살지 불교 물들어 버리는데 응? 일시적으로 가서한테 눈이 빚어가지고 토경스님 스님 기다린지 오래입니다. 스님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먹여 살리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조건이 좋은데 이 절집안에 잔소리 들어가면서 골치 아프고 보기 싫은 건 많고 그래 볼까 저래 볼까 몸뚱이는 이제 오른날이 좀 충족되어 있으니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뭐 눈사인 저런도 그러지 이제 뭐 응?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은 가만히 아파트에 앉아있고 일요일 토요일날 에? 등산봉이나 이렇게 의시되고 응? 장사 먹여 살리는 거 다 해준다고 여자가 꼬시면은 더 그런 걸리지 가면 에 나가라고 먹여 살린가 응? 머리를 깎고 눈을 밑으로 깔아 비비가지고 장산 뜩 입고 앉으니까 속인대로 보기 굉장한 것 같지. 세상에 데리고 나가니까 멍충이 상멍충이 뭐 할지 뭐 있냐는 뭐 안 되는지 이혼도 안 해주지 애새끼는 낳지 뻔데기 장사 아니면 온천장에 뻔데기 장사 아니면 배추 장사 나오고 시장바닥에 미약가 뒤집어 끌고 다니지 자존심 삼해서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냐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청소해주면서 일당을 벌겠냐 이놈아 아찔하잖아 아찔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응? 울산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술 사주겠다 마누라가 응? 이만이 좋은 얼굴 가지고 포텐에 절에 간지 모르겠다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응? 가만히 공부만 하고 성불 시켜줄 테니까 응? 애도 나면은 지가 팍 키우고 부양 뭐 다 하겠다고
능주부터 기가 솔깃하지. 그래 나간 놈 내 친구 두 놈 있다. 지금 보면 후회스러워가지고 누가 절에 와서 밥 주는가? 당장에 가서. 응? 덕민아, 덕민아 지금도 그지라고. 시계 물결이 안으로 솟아오르면은 경계의 바람이 그 내면의 시계의 바람에 충동질을 해가지고 항상 움직여. 빛과 소리에 항상 움직이지. 좋은 일, 나쁜 일. 반대로. 판야바람이래. 이역바람이, 보시바람이. 아공법공을 얻어가지고 한 모습으로 사할 때는 지혜의 물이 내면의 응축이 돼가지고 그 풍진이 모든 바람이 쉬어버리고 항상 넉넉하니 고요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응? 누구들은 이미 조건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여? 응? 상대방이 뭐, 2조 500년간은 중이 8천년, 8, 8가지 천민 중에 하나더라. 그건, 그저, 이게 선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뭐, 응? 고요하되 한 모습이니까. 고요한다는 상마저 없는지라, 진여의 밝음이 스스로 비치는 것이 이것이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는 무주상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진 보살의 주천이라. 이로 말미암아 마음을 바란 사람은 무릇 뽁뽁이 일체 삶을 응하는 쯤에 담은 마땅히 무렴으로 해서 응하고 뽁뽁이 일부러 생각을 내가지고서 반연하지 말지니 뜻에 집착하면은 마음이 불행에 떨어진다. 내가 도인이다. 내가 열방이다. 내가 오도성을 지었다. 나는 인간을 받았다. 벌써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우쭐대고 아무리 큰 신이라도 하면 금강경 내면서는 나의 외도 마군이다. 파순이야. 비진 보살 주처가 아닙니다. 어쩌든지 마음 밖에 어떤 모습을 구하는 것은 다 불교 밖에 사람 뺐던 마군이라는 말이야. 소위 연자는 소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 발심은 다만 중생을 이익을 위하는 것이니 스스로 만일 머무름이 있으면 어찌 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주리여 무주라는 말을 권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소위 유저기 연후의 구저인이며 유저기 연후의 구저인이며 이런 때제 제자는 기회라는 뜻이야. 이? 이때는 모든 제자라는 수사가 아니고 기여라는 저자로 방을 해야 돼. 저기 노노투야. 노노 문장이야. 저것이 유적이 무적이 그것이 소유라든가 좋은 장점이라든가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을 적에 이렇게 전치사니까. 그것이 나한테 있을 적에 내가 실천을 해서 그것을 얻었을 적에 그 좋은 선의 장점을 얻었을 적에 그 좋은 선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런 소리야. 내 마음 가운데에 이미 있었을 적에 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시대명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사랑의 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신하 입장에서는 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금 입장에서는 자비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과 부모 관계는 공경경자 사랑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 가시대명사니까 뭘 전체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을 적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 응? 무슨 소리야? 알겠지? 도경이. 그렇지? 응? 무적이 그것이 나에게 없을 때에 나는 그것이 있지도 않고 없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그것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나 자기 입에만 가고 가라. 응? 그렇잖아. 응?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적에 또 지역, 응? 응? 지역. 저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 발음을 하면 안 돼.
부재불, 재불이, 이렇게 할 때는 재불, 재불이라는 것은 수사적인 그런, 저, 품사지만, 저럴 때는 우에 동사하고 밑에 명사가 와가지고, 느르 자와 갈지 자가 생략된 글자로, 저 자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응? 이 하모스님은 그 주역에 대해서도 저 뒤에 나가면 주역 얘기도 내가 해주겠지만, 주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어른이야. 응? 소위 말해보자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연유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하며, 구제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 말이야. 응? 지는 안 오고 가만히 예불도 안 오고 고향도 참석하면서 응? 코를 긁고 쉬지 방구나 퉁퉁 끼면서 저 관에 응? 저 표현이한테 예불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응? 어디 밖에서 처먹고 와가지고 냄새 북북 피우고 돌아다닌다고 지는 더 피우면서 그럼 되겠어 표현이가 끼치는 크면 커가지고 별 볼일 없는 것이 더 냄새 풍겨 지라네 한 붙자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또 석청이하고 또 싸우듯이 한 3라운드는 밴드 저쪽에서 뛰어야지 뭐 응? 그것이 자기에게 없는 연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없을 적에 그것이 자기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허물을 지칭하는 것이야. 응? 예.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적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장점이 자기한테 그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 몸에 없는 면에 없단 말은 자기 자신이 허물이 없다는 소리거든. 자기 자신이 그 허물이 없을 적에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을 비라고 하는 것은 비난한다 이 말이야. 응? 비자는 말은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비난한다. 비난한다는 동사야. 응? 비난한다는 동사란 말이야. 그것이 자기에게 없는 연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라. 그렇게 그르녹일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소유된다. 그런 얘기야. 응? 자기는 유주에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주상 무시하라고 머리 깎고 금강경 읽으면서 상이 더덕더덕하고 돈도 하면서 보살들한테 무주상 무시하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 응? 정관이 되겠어 그래? 응? 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인다면 동사로 봐야 돼. 비 예. 시안이라 소위 무련무주는 마치 맑은 가을 하늘 들 가을 물에 삼라만상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와 같음이니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맑으면은 거기서 청정한 지혜가 우러난다 이 말이야. 맑은 거울의 모든 모습이 투명하게 비치듯이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밝은 달이 덩그렁 걸려 있는 거. 응? 그 덩그렁 밤하늘에 걸려 있는 달이 호수에 가서 모형을 한단 말이야. 호수에 가서 모형을 하고 그 호수에는 청풍과 매월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내 마음이 청정하니까 그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상적인 그 수행인의 밝은 모습, 청정한 모습을 지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청풍과 매월은 그 맑은 사람의 묘용 아니겠냐, 묘용, 청풍, 매월. 저 사람은 대중 앞에 가고 강원에 입방만 시키면 싸우고 무릎 뜯고 저 사람은 강원에 갖다 들여내면은 학인들 공부 잘하고 같이 일깨주고 한 모습으로 잘 산단 말이야. 응? 그건 청풍매월, 그런 걸 청풍매월, 무려 무주로 자기 어떤, 응? 아지법집을 자꾸 소멸시키고 공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정이 가을 안에 들 물이 섬나 만상이 스스로 나타남과 같으니니 어찌 한의 고목과 같아서 비어버린다고 하니까 식은 재나 말라 비틀어져 버린 고목과 같아서 한결 자보고에 앉아서 생각 잊어버리는 그런 동구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 백척간도 진일보를 해야지. 백척간도 진일보를 뭐 무슨 놈으로 수행이 자세냐 이 말이야. 백척간도라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렴무주에 앉아서 일상생활 속에 그 무렴무주가 인욕바람이가 보시바람이를 통해서 생활 속에 꽃이 피어야 되는 것인데 백척간두의 진리의 최고 진리에만 앉아있고 큰소리만 팡팡 치면 뭐해? 응?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되돌아가서 청풍명월의 실천을 옮겨야 된다 이 말이야. 에? 이성지심이 그거야? 응? 이성지심이 그거야? 날 낳아주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한시 이 한 순간에도 내가 마음 수행을 소홀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좌부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 있고 움츠러니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이 말이야. 마녀는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해서는 귀신 속에 잠겨있는구나 같으니 또한 이것은 보살의 주체가 아니라 대승보살의 실천이 그런 거 아니냐. 만일 진주체일진된 유주에 의해서 머물지도 말고 무주에 의해서도 머물지 말며 또한 중도의 의지에서도 머물지 말아서 여시주양이라 진리와 같이 진여와 같이 참된 모습과 같이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보살의 참주체다. 유주에 머물러서도 되지 않고 무주에 머물러서 되지 않고 불교는 무유전법이 명안을 따라 삼력삼보인데 무주에 일정한 데 머물러 있다든가 중도에 일정하게 머물러 있다든가 하는 것은 보살의 참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응?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설정을 그렇게 해놨지만 내가 정석을 익혀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정석 고정 일정한 것은 내버려야 돼. 응?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시와 재보시 등을 행해서 이익을 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니 만일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마음을 지면은 이것은 곧 칙시비법이냐. 그런 법이다 이 말이야. 능히 중생을 이익해 주었다는 마음을 짓지 않으면 바로 이 이름이 무지니. 아 저 허공이 무슨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내 마음자리는 허공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익을 시켜주고 마음을 그렇게 내면은 허공이 그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는가? 응? 이 이름이 누진이 모주가 곧이 불신이니라. 부대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항상 품으며 어느 때인들 자비를 띄지 않겠는가. 이 자세한 보살의 자비라 이 말이야. 투시는 몸을 던지는 것은 주린 호랑이에게 근심이 돼서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서 보시를 했고 옛날 부처님이 금강태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인행시에 호랑이에게 주린 호랑이에게 몸보시하는 그런 과거 인행의 수행 과정이다. 고기를 떼어준 것은 허벅지 고기를 떼어준 것은 주린 뇌의 어떤 기가를 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토끼 몸을 또 놔둬가지고 그렇게 주린 뇌의 굶주림을 채워줬다. 정근 300억어대 사마승급을 부지런히 부리니 정근어대 일찍이 한 생각이라도 피곤한 생각을 갖지 않다. 아, 지 모습인데 무슨 피곤하고 상대가 뭐가 있어야 피곤하지. 응? 상대가 뭐가 있어야 피곤하지.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행을 할 것 같으면 곧 청상인간의 스승을 지어 얻을 것이니라. 야부스님 유불처에
또 머무름을 시도금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도 급히 달아나서 통과해서 30년 후에 30년 후에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하지 말지어다. 부처가 있는 곳에 가리킴을 가히 따를 수가 있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 가리킴을 가히 본받을 수 없는지라. 그러나 가리킴이 있고 가리킴이 없는 것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세세낙낙하게 하지 못함이니 이미 양변에 앉아 있지 않으면 또한 충도에도 맥히지 않아서 투과삼간 육구묵구 중간구 육구묵구 중간구 삼간이라 그래. 삼간을 투득에 지나 맞춰서도 또한 다시 그 자리에도 자취를 머물지 말지니라. 얼마나 좋으신 법문이냐. 세계 머무르지 말고 소래도 머물지 말고 중생을 위해서 뻑뻑이 보시를 하라. 오직 그 생각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머리에 두고 부처님 계신다고 머리에 두고 부처님 뭐 없다고 또 머리에 파장을 두고 그건 내 마음이 허구와 같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것마저도 걸리적거린다. 내 자신을 세세낭낭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부처님은 위대하다는 개념, 부처님이 없어서 나는 말세에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못 진다는 등 뭐 그런 것들. 에? 부처님은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성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텅 비어있는 한 모습에는 그런 생각도 걸린다 이 말이. 세세낙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세세낙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무에 비바람이 이렇게 가을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낙낙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천구루 만구루가 낙낙장성 가지를 파랗게 들이우는데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게 어떤 세속적인 그런데 물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청정한 모습을 세세낙낙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끼고 살고 부처님이 없다는 생각에 파장을 끼고 살고 그건 또 우리 마음에 금관경에서는 세세낙낙하게 못하니까 부처님 계신데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을 머물 필요가 없고 부처님 없는 그런 생각도 통과해버려. 30년 후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30년 후에 그 사람의 인품을 품평한다 그래가지고 문집이 나면 30년 후에 그 문집을 내. 2조 500년 선비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문집을 내질 않아. 10년이나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문집을 낸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학자 신분이라든가 정치 신분이라든가 하면은 살아생전이라든가 죽고 난 뒤에 1년 후에는 그 사람의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품평이 어렵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30년 뒤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허물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문집은 30년 뒤에 문집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선비 세계는 30년 후에 선비 그 사람한테 문집을 내는데 요즘은 자기 글도 아닌데 남의 글 따가지고 살아생전에 문집을 얼마나 많이 내냐. 전부 가짜라는 거야.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논문 문집이 쳐나무가도 창고에 철철 넘친단다. 그 과정 안 거치면 세상 출세 못할까 싶어가지고 달아내가지고 뭐 그런데 아니 나는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다.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지만 이렇게 떠버리고 공갈치고 다니는 건 금강경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그 원력이 소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내가 누구들보다고 낫다고 나는 생각 안 해요. 낫다고 생각은 안 하긴 하지만 이 문중에 내가 누구들보다 내가 40년 몇 년이라도 일찍 들어왔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누구상 그래 안 그래? 내가 뭐 속하게 가려면 너한테 영어를 배우든지 뭐든지 하지. 내가 뭐라고 속하게 가냐 이놈아.
30년 후에 문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정확한 품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문집을 낸다 그러면 돈 나오는 학자들이 다 첨하지. 좋은 소리, 좋은 소리. 그 소리 들으려고 이제 그래 하거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학자들이 증거한다. 그 전부 공갈이고 근간적 내용상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0년 후에 에? 전두환이 제대로 비평하고 박정희 제대로 비평하고 에? 살아 성기는 세도가 넘으면 죽이니 살리니 큰 바위를 잡아 누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마라. 부처님이 없는 곳에는 아이고 골치 아프다고 얼른 지나가라. 이런 소리 30년 후에 야부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 30년 후에도 내가 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꼬리를 감추는 소리야. 30이란 또 숫자를 육구, 묵구, 중간구 해가지고 육구, 묵구, 중간구 세 삼관을 투독하고 난 뒤에 이런 진한 진리 얘기는 이런 진리 얘기를 해야 바로 이 법문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육구, 묵구, 중간구를 투독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아르마리 파장이다 이 말이야. 범소유상이 계시어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에 범소유상이란 말은 육구고 계시어망이란 말은 묵구고 그렇잖아. 약견재상이 비상이라고 하면은 고이고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중도 이치자리 아니냐. 벌써 그 사구 중에서 답이 쫙 나와버리지. 그 모습 다 통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아침에는 남하게 놀고 저녁에는 천태의 놀미로다. 자유스러운 모습이야. 추위 불급이요. 어떤 세상의 물건이라도 추적해서 미치지 못하며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디 추적을 하냐 그 사람 마음에서 이래. 호련이 자래로다. 호련이 아무 임대로 호련이 스스로 오미로다. 독행독자 무구개하니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있지만서도 여기저기 안과 밖에 안과 색과 소리에 전혀 구개함이 없으니 득관 해처에 생각이 넓은 것을 어둠에 또한 생각이 넓어지미로다. 마음 편한 자리에 마음 편한 일들이 절절히 때처럼 쏟아져 나오는다. 마음이 수행해보니까 참으로 비어버린 마음자리 수행해서 착실히 잘 사니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때처럼 막 쏟아진다 이 말이야. 그런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 이 몸도 잊어버리고 몸보시도 하고 뭐 또 보시하고 보시하라니까 중생의 모습에서 얽매가니까 손해볼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피차 무소지하고 피차에 머무른 바가 없고 중간으로 또한 자취가 없는지라. 소연이란 말은 가을 날씨가 가을바람을 소연이라 그래요. 소연이 가을바람이 불면은 쓸쓸하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그 마음에 하여튼 다 떨어져 버린 소연한 기운을 소연이라 그래. 홀로 해탈이 되고 홀로 얼거진 것이 없으니 마치 그 사람의 살림살이는 구름자취와 학의 모습으로 어떤 세상의 모습을 가져와서 가지런히 비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이 사람은 삼천리 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삼천리 안에 머문다면 육구 묵구 중간구야. 또한 삼천리 밖에 삼천리 밖에도 삼천리 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네. 그러면 삼천리 밖에 사는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삼천리 밖이고 아니고 한 모습인데 내가 없지 이 사람한테는. 삼천리 밖에도 쓰지 아니하면 이것이 가히 어디든지 얽매임이 없는 일기가 춘풍광야에 달리고 일기란 말은 빠른 말을 얘기하니까 천리말이 춘풍광야에 달리고 걸그칠 것 없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령지 월명창회로다.
신령, 신기로운 영이 발밝은 저 푸른 바다를 거슬려서 하늘로 승천해 오른다. 자유자재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유자재한 모습을 육고묵고 중간궤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 모습. 부처님이 계시든지 부처님이 계시지 않든지 간에 내 자신이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불법승 삼보하면 삼보가 나한테 다 들어있잖아. 에? 삼신불하면 또 삼신불이 나한테 다 있잖아. 청정보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가신 응? 우리 모습이 투명한 거울이라고 하면 법신이고 투명한 거울이 깊고 맑고 청아한 것은 보신불이고 그 거울 속에 선만한상의 모습이 나타난 건 천백억가신 부처님인데 우리 몸에 그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청정보신 비로자나불 보신불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도 삼보도 그렇잖아. 에? 법은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고 있고 불은 내 자신의 불이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됐으니까 승려가 됐으니까 불법등 삼보 아니냐. 금강경을 보고 있으니까 시상바냐 간조바냐 문자바냐. 누구들이 이 세상에 아주 왕빵이야. 이런 왕빵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왕빵이 누구하고 더불어 뭘 어떻게 어떻게 시비를 해. 이 큰 삶이고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냐.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존속을 해야지. 말만 나같이 시부름거리면 뭐하냐? 응? 말만 나같이 시부름거리면 뭐해? 딱 존속을 해야지. 나보다 조건이 너희들은 참 좋아. 나는 이 방송국이야, 방송국. 예. 금정에는 난 포기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살기로 포기를 했어. 내생에도 그렇게 살기를 딱 포기한 놈이야. 그렇게 소중한, 예? 불법성 삼보, 삼신불에다가, 예? 실상반자 관여반자 이참에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 부모들을 위해서도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죠. 에? 열애설 일체상이 열애가 열애가 부처님이 열애가 설 일체상이 곧이 상이 아니며 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 일체의 중생이 곧이 중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상이 상이 아니야. 삼라만상의 모습 상 중에서도 중생의 표현이 몸이 무슨 놈 금강경의 의미가 있냐. 모습이 표현이 모습이 아니야. 우선 가짜로 짜깁기해가지고 저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불실 건물이야 저기. 에? 빛도 소리도 없는 그놈이 표현이 눈깔 빌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표현이 기 빌려가 이렇게 보다가 표현이 저기 싫으면 그냥 썩은 기같이 집어 던져버리고 하면 표현이 어디 가느냐? 흙속에 아니라 불구덩 속에 들어가지. 그걸 짓거라고 속청이하고 무릎 뜯고 싸워? 발길질 한번 더 잘하면 저놈을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응? 뭐예요 이거? 이 몸뚱이 이건 우리가 빌려가지고 쓰는 거야? 빌려가지고. 에? 빌려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야. 빌려가지고 쓰는 몸뚱이 내 거라고 집착하고 내 모습이라 집착하면은 아직 법집이 들어앉고 탐진치가 들어앉은단 말이야. 예. 천하 쉬워, 금강경은. 응? 부정을 한번 해. 한번 고정관념을 흔들어서 털어. 털지 않으면은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다, 이 말이야. 털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일단 털어서, 비워버리면은 우리 몸을 이제 그때는 굴리는 거야. 예? 지혜로 굴려. 지혜로 굴려. 우리 몸뚱이가 없으면 어떻게 지혜를 굴리느냐. 에? 부처님이 아무리 천정법진 비로자가 앉아있으면 뭐해? 성함의 부처님 같은 천대국가신 몸을 놔둬가지고 지혜를 굴리지. 놔둔다 이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 저촉당해서 살지만 응? 부처님은 모습을 굴려가지고 진리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응? 어떻게 되면 이 몸뚱이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이야. 응? 몸뚱이 그 자리 놔두고 비어있는 모습을 보라 그러지. 이는 몸뚱이 그저 지향 미끄고 뭐 법비가지 죽여가지고 비어있는 그 모습 보란 소리는 아니야. 일체의 모든 상이 상이 아니야. 상이 아니면 틈 뒤에 있으면 임무하지 뭐냐 아공이지 뭐요. 일체 중생이 눈앞에 나서 일체 중생이 따져보면 중생이 아니야. 제일의 진리에 보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법공을 얻는 거 아니냐? 중생이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내리미고 뭐 하다죠. 통 뒤에 있는 허공이 그런 건데 내 모습인데 모습이 없는 건데 내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시비하고 뭐 그럴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나라는 자신을 인정하고 중생이란 모습을 인정하니까 서로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은 떠나고 보기 싫은 건 왜 저렇게 가지도 않고 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응? 같이 졸업 못하니까 나는 행사 강원으로 가겠다고. 응? 그게 무슨 짓이냐? 능주 그래 안 그래? 행사 강원으로 갈래? 응? 일체 모든 상이 고디 상이 아니며 모든 일체 중생이 빛빛이 중생이라. 중생이 아니라. 에? 세상이 본래 공하고 세상이 모든 상이 본래 공해가지고 무상가주여 모습을 가히 머무를 것이 없고 중생도 본래 고해서 중생을 가히 제도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이 소위 이것이 이상에서 상을 여겨가지고 마음 발심하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경멸분이지 전골의 마지막이 이상경멸분. 상을 여겨야 적정 열반에 안주해서 들 수가 있다. 육조승인 여자는 불생이요 내자는 불멸이니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을 내지 아니하며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각조 비에 있는 진리 깨달음 공간이 비치는 것이 멸하지 않다. 그저 회심멸지 해가지고 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멸이라고 하는 것. 하문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쫓아온 바도 없고 또한 간 바도 없다. 부처님의 모습은 텅 비어있는 허공의 모습인데 허공이 오고 가고 생과 사 거리가 있냐 이 말이야. 꼭 그렇게 너희들은 추적을 해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보는데 금강경에서는 딱 개념을 틀려. 허공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고 내 모습도 허공의 모습이고 약경재상의 비상인은 직견열에 허공의 모습을 봤을 때 부처님을 친근하고 모습을 보신 거지 왜 30 이상 80조 모습으로 자꾸 생각하냐 이 말이야. 드러나자 육조스님 법문에 불성의 행청정이여 하초의 아들의 아들이 뺏길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쫓아오는 바도 없고 쫓아가는 바도 없을 고로 이름이 열애라. 진리대로 왔다 그런 얘기. 열애가 설 아인 등 사상은 필경에 가히 없어져 버리는지라 진각체가 아니요 일체 중생은 다 이 거지 이름이요 한각 이름일 뿐이지 그 모습을 헤쳐보면은 혼자 독립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태연이 다 뛰어나버리지. 태연이 얼굴 귀신이 돼버리지. 발다리 뛰어나버리지. 태연이 무슨 공기 생긴 게 저런 게 있냐. 이리저리 짜짓기가 모여가지고 치사뿐 짜짓기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놈의 자존심이 그만이 많고 아만이 그만이 많고 종일 그저 거기 생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소인 보름에서 그건 좀 입증 보면은 애들 공부 편하게 잘해지고 그럼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고 또 공부하는 데서는 소인 보는 사람 시간 지켜주고 좋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 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뭐가 그렇게 자존심인가? 누구들이 무슨 자존심이 그러냐? 개, 코도 무슨 가치도 없는 거. 몸뚱이, 귀, 콧구멍 다 나가 지우다 지 꼬라지 보기 싫다고 막 도망갈 거예요. 응? 또 만들어 놓으니까 끄떡끄떡끄떡거리고 눈으로 분별하고 색을 듣고 지 전체의 모습이 그냥 끄떡끄떡 돌아다닌데. 응? 육조스님 법문이 다 그런 거예요. 에? 에. 아상, 인상 등 사상은 필경에 없어진지라 각체가 아니오. 일체 중생은 진시 가명이라. 이런 공부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경제 도덕질이니 파괴라니 뭐니 그런 거냐 말이오. 모두 정치하는 사람 금강경 공부해야 돼. 옛날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살계 다 받고 중국에나 신라 때 고려 때 다 그래 했다니만. 망심을 여의지 않은 고 중생을 가히 많이 망심을 여의면 고 중생의 그 모습을 가히 얻을 것이 없을지 고로 이르되 직디 중생이라고 하니라. 배로 장처하니 불방유출이라. 따로 이 장점이 있으니 잡아내는데 방해롭지 아니하미로다. 상이 비사 상이
않고 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중생이고 중생이 아니라고 하며 이 말은 한 쪼가리밖에 이 말은 다못 한 반만 얻었으며 설이 일반에 미치지 아니하니 한쪽 반을 다시 잡아 일으켜야사 비로소 옳다.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이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꽉 차있는 우리 도반들이 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뭐 좀 한쪽밖에 이 얘기 못한 거 아닙니까? 한쪽은 제가 거들러서 이 얘기를 해내야 원륭한 얘기가 나겠습니다. 에? 모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 학인이 학인이 아니라고 하고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니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한 모습은 이건 무슨 모습이냐 이 말이요. 부처님 참 이상하네. 한쪽밖에 얘기 못하고만 한쪽밖에 얘기 못하면 반쪽은 내가 보충해야 되겠군요. 그 소리야. 불시중생 불시상이여 이 중생도 아니여 이 삼라만상의 상도 아니며 요 말이 보충이 돼야 된단 말이야. 봄이 따뜻하니까 누른 깨꼬리가 저 버드나무 위에서 올고 여기 빠졌다 이 말이야. 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모습 없는 모습이 현실 모습으로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이 빠졌군요. 에? 그렇지 않아? 설진 산은 해월정연을 산은 해월정을 말에 닿았거늘 부처님 이 속에는 산은 해월정을 닿았거늘 산은 산의 구름이 바다에 달 그 정을 말에 닿았거늘 예설의지에서 일찍이 알지 못하고 공연이 다른 데에 뭘 있을까 없을까 찾음이로다. 직시비상 직비중생 속에 불시중생 불시상이여 출란왕조 제유상이로다. 요 기가 막힌 답이 들어있는 것을 금관경론 공부한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여. 부처님 말이나 맹렬이다 보면은 이거 못 추출해낸 사람은 금관경 볼 자격 없다 이 말이여. 산은 해월정이라 같이 향화 인연을 맺어가지고 두타에 가면서 몇 년씩 다니면서 같이 걸망지고 도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산은 해월정이라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산은 해월정이 이렇게 붙었는데 아유 이처럼 또 같이 지내야지 왜 나는 북쪽에 가 있고 당신은 남쪽에 가 있냐 이 말이야. 친구지간에 두터운 수행의 정을 산은 해월정이라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산에서 같이 구름과 보쌈아서 또 바다의 달을 구경하면서 편지에 그런 내용이 많아. 산은 해월의 정을 설에 닿았거늘 말에 집착한 사람들은 앞을 위해서 일찍이 몰라가지고 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중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또 어둥거리고 그런단 말이야. 쉬쉬 추창하라. 허둥대고 허둥된 것을 쉬어라. 말리 모은 천일량이로다. 그 생각 가져봐야 그 생각에 가져봐야 답도 안 나오니까 저 구만리 장천에 구름이 없을 때 하늘의 한 모양을 봐라. 그것이 상이 모두 끊어진 본래의 모습이다. 그 체가 본바탕이 돼야 그 후에 봄에 따뜻하니까 깨꼬리가 버드나무에서 온다 이 말이. 서모 불개처에 서모도 걸리지 실타라기도 얼겨매지 아니한 곳에 내 마음이 안 가봤기 아공복공을 비어가지고 실타라기도 내 몸에 걸리지 아니한 곳에 비로소 거울이 너무 투명하게 밝기 때문에 금강경의 거울은 요즘 저 거울하고는 틀려. 누구 보는 거울하고 틀려. 무슨 거울이냐면 구리로 만든 거울이야. 에? 옛날에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거울. 그건 대명경에 대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비춰야 돼. 그걸 안 닦으면 녹이 싫어. 요즘 유리가 무슨 유리냐? 요 유리지 거울이 아니야. 무슨 유리냐? 일창이. 그냥 유리지 저건. 응? 무슨 일이야 도경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놈들. 응? 요 거울은 안 닦으면 녹이 쓸어. 우리 어머니나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거울이 있어. 그건 구리로 만들어. 그건 구리로 만들어. 이렇게 뚫고 뒤에 나무판이 돼가지고. 요즘 거울은 저 유리지. 거울이 아니다. 응? 그렇지만 그것도 거울 같잖아. 응? 서모도 티끌이 사라진 곳에 만상이 몰록 비칠 때라. 산정 배고는 봉불개요. 산 위에 흰 구름은 그 산을 얽음해가지고 열어주지 않고 바다, 해천 명월은 저 해천에 밝은다는 정이 소연하미로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교교하다 이 말이에요. 정의의 고함 아침에 산경 백운이 산을 얽음해서 열어주지 않고 해천명월이 정의 제자리에서 교교영영하는 것을 정의의 고함 아침에 내 심정이 스스로 즐거워. 이 내 심정의 즐거움을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방문양객 장몽이라. 옆에 고향을 멀리 떠난 나그네가 장몽 꿈을 꾸고 있거늘 도반인데 옆에서 이제 자고 있다 이 말이야. 눌쌈이하고 일창이하고 자고 있는데 눌쌈이 저놈은 이제 술 처먹고 코 골고 일창이는 이제 해천명을 구경한다고 나와서 야 이 사람아 저 보라. 해천명을 한번 봐라. 전화는 삼보라 하니까 술 처먹었으니까 이제 고냥고냥 하다가 이제 겨우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부기분명 설차정이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저 해천명월을 봐라. 저 푸른 산에 구름이 저렇게 감겨가지고 있는 모습 봐라.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해가지고 이 심정을 말해주니 수촉이라.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이 감 일어나니까 눈을 시시 비비니까 흙이 보이지 않아. 잠자다가 처음 일어난지라 눈이 어둑어둑해서 의전불의 공추창이라. 앞을 의지해서 지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그 해천명월의 밝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고명이 야 뭐가 있다 그래 시발놈아. 지금 한참 기분 좋고 꿈꾸는데 놈아. 장주 호조 꿈을 내가 꿔가지고 호랑나비가 내가 되고 내가 되는 장주 꿈을 꾸는데 왜 넌 자꾸 시부름거리냐. 지가 잠이 덜 깨서 그러거든. 잠이 덜 깨가지고 앞을 의지해서 알지 못하고 공연이 추창된다. 추창이나 허둥된다는 소리야. 허둥된다 이 말이야. 뭘 잊어버리고 허전해서 허둥된다 이 말이야. 추창하는 생각을 쉬어라. 그 안에다 갇혀져 있다. 일도의 차가운 광명이 만목전이란 눈앞에 가득 차온다. 만리문 만리천이란 말이야.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이 만리 아니더라.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객관화의 모습이다. 주봉 무착이 이르되 이미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행한다라고 하면아. 옛날에는 우리 범어상 할매는 사과 고양이 들으면 사과가 반쪽이야. 반쪽 한 개도 못 먹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탁자 밑에 앉아서 꼬맹이니까 사과를 하나씩 조실스님하고 강주스님을 조실이라 그래. 강원 조실스님이라 그러고 선빵에는 그 당시에는 선빵 조실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그저 며칠 선빵에만 있고 사과에 사과 반쪽씩 놔두고 우리가 하나 쭉 돌리다가 사과 반쪽을 몇 개 남단 말이야. 후에 나가면 얼른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꼬맹이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사미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 하나 같이 먹겠다고 온 눈총이 그거다. 온 눈총이 그거야. 동산농심상에 고봉농심상에
김을 이렇게 딱 썰어서 두 군데만 놓고, 그 상은 특별 상이 아니라 썼고, 김을 이렇게 꾸면 한 장씩 발려가지고 이제 한 장씩 돌려. 돌리면은. 그건 뭐 눈에 무슨, 뭐가 차냐. 다 어간에 앉은 동산 놓으시면 손도 젖고 적으면서, 그걸 밥에 딱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먹고. 이렇게 집어서 먹고. 나도 언제 저렇게 좀 한번 먹어봤으면 침이 꼴깍꼴 나는데. 요즘 어디 김이 어디 반찬이냐. 에? 세월이 그래대. 세월이. 만남은 주어패니까, 만남은 주어패니까. 잘해도 한방명이 못해도 한방명이 만남은 주어패니까. 내가 무슨 두드려 맞기 위해서 절에 왔는가. 뭐. 무섭고. 그렇지만 자꾸 불러대니까. 17살이 됐는데 도민증을 만들어야 되지. 도민증 안 만들면은 기피자 간첩이라고 뭐 해가지고 막 절에 기피자 스님들이 많으니까 막 검사라고 해서. 도민증을 내가 만들었는데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내가 13살에 이어왔으니까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 얼굴을 들고 고향을 갈 수가 있냐 했는데, 그렇지만 도민증 안 내면 이제 잡아간다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비가 있어야지. 그 당시는 청년동까지 걸음 내려가는데, 이제 동산 노심한테 가서 집에 도민증만 들어간다 이렇게 가서 절을 다니니까, 그쪽 보성 쪽하고 강진 쪽 백년사로 내가 다 다닌 데다, 명봉 쌍봉사로, 쌍봉사 거 있지? 목탑이 참 좋았었는데, 그 얘기하는데. 차비를 이렇게 주는데 왕복 차비야, 차비를. 그때 내가 생각이, 저 영감이 날 이제 부처 대접하는구나. 그동안 발로 박고 잡아 죽이고 돌리고 하던 건 인간 쓰레기 취급하니 그게 아니구나. 그 왕복 여비를 타고 팔송지까지 그냥 달렸어. 에이, 나도 이제 천불의 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의 대접해 주는데, 그 기분이, 그 어른들의 그 마음이, 꼬마는 애들의 그 심어주는 그 마음이 두드러 패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참된 교훈이라. 패지 않으면 돼. 근데 누구든 이제 나이가 모두 30 넘으니까 패도 팔 수도 없고, 패면 표현이 같은 놈 눈 부릅뜨고 달라들면 내가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징그러우니까 일단 잔소리를 내가 안 해버리지. 응? 패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은 아공법공을 얻은 그 이치에서, 중생이 내 마음을 거슬리고 뭐 한다라 가지고 성내고 피곤하고 낼 거 뭐 있냐. 그런 사람은 나다 중생이다, 중생이나 나다는 상이 없지 아니함을 말미암은 까닭입니다. 화를 내서 펴는 거하고 진짜 자비로 펴는 거하고 달라. 큰 선생들이 펴는 거하고 어떤 자기 성질대로 안 되내가지고 성내가지고 시비한 거는 그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중생상이 없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 자기를 어긴다고 해가지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중생이 서로 어길 때에 고 피핍을 내밀세. 피핍이라고 하는 피곤하고 절망감 같은 거. 피비라고 하는 건 무다라는 거니까, 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이 정도 뿐인가, 에? 뭐 하여튼, 중생 상이고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세상 펀부세계, 뭐, 전체지, 뭐 있거냐. 고로, 사람은 아상이었고, 법은, 임무와 법무와, 법에도 아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현시했으니, 그 세 번째 수용이 모자라는 고통은 여기에는 불용지라. 싸잡아서 이 얘기하지, 싸잡아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며, 10단에 또 핍수용고가 나와. 천친면에 이르되 모든 상은 중생상이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버린 쪽이니까 무한이라. 오음 가운데에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색 수상행식이 오마이냐, 색은 이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의 분별이기 때문에, 예, 색 수상행식이 우리 몸뚱이를 색 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 옴 가운데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이 중생의 상이니, 일체 중생은 옴의 법이요. 비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옴 자체가 분석해오는 고로 파악되는 연고로 삼라만상의 모든 법에는 아라고 하는 참으로 나라는 존재는 분석을 해봐도 어디 흔적 없이 찾을 데가 없다 이 말이.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 되어서 일체 중생이 즉 비중생이니라. 한번 새겨봐라. 얼마나 맛이 탄력이 있는지. 아홉째는 20단이 아홉대는 단 능증무체 비인이라. 단 능증 능이 증득해 나가는 것은 무체라 체가 없는지라 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우리가 사구계를 수지를 해가지고서 아공 법공을 얻어가지고 불가에 이른다. 그 얘기가 앞에 지금 주리를 이루고 있는데,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인도 없고 가도 없고 무이고 무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 세계를 가는 데에 공부한 것은 사구계 금강경을 지수라는 내용인데, 금강경 사구계는 언설이다 이 말이야. 언설. 언설, 유의적인 언설이다 이 말이야. 유의적인 언설은 아무리 해봐야 유의적인 인을 심어가지고 유의의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부처님의 불가라고 하는 것은 인도 없고 가도 없고 거기는 무의법이고 무의지 않느냐. 유의적인 금강경분에 보이는 이 금강경 사학부를 가져가지고서 설법을 하고 지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느 문장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의의 인도 없고 과도 없는 불가의 세계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또 여기에는 소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의심에. 유의의 결과는 의의 결과를 가져오고, 무의의 결과는 무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의의 인이 무의의 인이 될 수가 없고, 유의의 과가 무의의 불과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절망감 생각에 의심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강경도 그리고 내용이고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인데, 그것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불과 무의의 불과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과 인과 자체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야 되는데 맞지 않는 이론이지 않느냐. 그 얘기야. 너네 이르되 불가를 증득하는 가운데는 무의법으로 해가지고서 언어의 도가 없어야 되거늘 이른 어찌 저 불가의 능이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인을 지켰으리요 할세. 그러니까 유의적인 금강경 언어를 지속을 해가지고 무의의 불가에 들러간다는 그런 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 능이 인연을 지켰으리요 하니 그 의심에 대해서 끊어졌다. 문에 두르니 초는 의심을 끊어줬다. 수보리야, 열애는 참으로 이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어자며 불광어자며 분리어자니라. 이 말은 유인은 무의의 결과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 않고, 예, 이놈, 어디 그런 잔소리를 하느냐, 딱 부처님 믿더라. 에? 유의법이지만, 지소라는 이 금강경 자체가, 그 안에는 무의의 사상이 깔려있고,
아공 복공이 깔려 있고 그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 또 인욕바람과 보시바람을 통해서 무의 세계를 쌓아가는 부처님이 마지막 20년 동안 내놓는 너희들의 본래 생명 자체의 카드다. 이놈아, 왜 그런 생각의 의심을 또 짓고 내느냐. 그런 쪽이야. 응? 그러니까, 수보리 아열에는 시 진여자며, 실여자며, 여자냐. 왜 여러는 일체 재상의 직시 비상의 우설 일체 중생의 직시 중생이라 말해. 왜 이런 말을 불석 금강경에서 나왔느냐. 이런 말은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복선이 안에 깔려있는 것을 주봉스님의 소회에서 밝혀져가지고 금강경의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초점으로 이렇게 이어간다. 그런 얘기지. 응? 제법의 실상을 설에서 또한 설에 다 하시고 이에 나의 설한바 법은 징여 부리며 실상이 헛되지 아니하며 위로는 영원한 진리의 은남이었고 아래는 중생을 속이지도 않는지라. 부처님과 부처님이 다 그래서 처음부터 따로 이 이설이 없다니라. 이럴까 저럴까 하는 수보리의 의심을 원천 봉쇄해주는 그런 말, 이제 중생을 상대해서 금강경이 이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금강경은 원래 옛날 사람들이 넝쿨단녀라 그래. 넝쿨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있다. 그건 이제 규봉소우 반야론의 천친무착을 통해서 간쟁기를 통해가지고 왜 이런 말이 묻지도 않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거기에서 여러가지 실타래 같은 거리 제공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말 하게끔 하게 된 동기의 어떤 분위기 설정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은 원문을, 원문만 잘 읽어서 소화만 잘 되면 그보다도 어디 다양한 것이 있겠냐. 그렇지만 예, 원문을 읽다 보면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말이 불쑥불쑥 튀쳐나올까. 묻지도 않는 말에 묻고 또 답을 내리고 이런 금강경 내용들이 많은 건 역시 규봉소를 이렇게 봐가면서 그런 맥락을 잡아가는 쪽이 좋다는 게. 에이, 선방에서는 육조스님하고 야부성하고 부대사 소음만 출해가지고 하지 무슨 정경스님 것하고 또 이제 규봉스님 것 아주 빼버리고 해가지고 옛날은 전부 선방에서 교재로 삼가쪽만 이렇게 에? 오가해가 아니라 삼가해로 그렇게 에, 간출해가지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금강경 원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은 이런 맥락을 우리가 추스려가면 금강경의 재미가 있지. 응? 부처님의 불소 유설은 설함이 있는 것은 다 그 그 일과 같으니, 그 진실의 일과 같으니 이제 불가를 증득한 말인들 어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겠으리요. 진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보리법이 참된 진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참된 진지 내용인 까닭이요. 시로라고 하는 것은 소승사제를 설해줬으니 제라고 하는 것은 곧 실상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라고 하는 것은 대승법을 설해 주신 것이니 대승법은 진여 그 자체가 있거니와 소승법은 그 진여 자체를 빠뜨려버린 쪽으로 해서 없는 것이다. 허심벨지 해가지고 자리 쪽으로만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서술이 나온 거예요. 불이여라고 하는 것은 삼세의 수기등사는 다시 참차가 없으니, 수기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결과, 또 내가 멸한 뒤에 부처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그 제도하는 중생은 무슨 중생이며 그 나라는 무슨 국토인가, 이렇게 해서 수기를 주고 그런 건 틀림없는 얘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네 가지 말을 가져서
중생을 속이지 아니하면서 이런 까닭으로 진역에는 불광어, 불광어란 말을 더했다. 불광어란 말이 없는데 진역에는 확실하게 총체적으로 부처님은 그렇게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광어를 더 집어넣었다. 진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정 무정의 개요 불성을 불성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요. 실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악업을 지음에 결정코 고보를 받으며, 여라는 말은 중생이 선법을 닦음에 결정코 낙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며, 불광어라고 하는 것은 반야 바람일 법이 삼세 제불을 출생한다고 말해서 출생어대 결정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설법하시며, 불열한 말은 열애가 은설이 열애의 있는 바 은설은 처음도 선하고 중간도 선하고 후도 선하시니 시가 미묘해서 일체 천마 애도들이 능히 그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승과 뛰어나고 더 나았고 또 부처님 말을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다. 중생의 원계가 이름이 다르나 천은 다르지를 하지를 않아 비에 있는 채 마음의 환 같음을 요달하면은 요달하더라도 나머지의 중생의 정에 나머지 여습이 있음을 봅니다.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망령스럽지 않는 것이요. 실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헛된 것이 아니니 시와 정이 전념이 없는지라 성과 상이 본래 진여 그대로 그 모습이다. 이런 부처님의 말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이런 말 법문을 하던 것이지 차가 은혜를 저버린 자가 많다. 부처님의 말씀에 순순지자가 미소불지연만은 수어생애자 중하고 말을 따라서 아름말을 낸 자 많고 말을 이어서 뜻을 아는 자가 적으니 말을 이어서 뜻을 아는 것은 소위로 은혜를 알며 말을 따라서 아름말을 내는 것은 소위 은혜를 쳐버리는 것이니라. 양계 오백이 이 일관이요 아부가 원시 장부하니로다. 분명히 얼굴을 대해서 그에게 말했으나 분명히 똑같은 뜻으로 진실하게 한 모습으로 말을 했으나 어찌 좋은 마음 속으로 좋은 마음 속에 좋은 보고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으려. 부처님이 중생에게 사랑스러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생의 좋은 보고 좋은 다 보고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으리요? 친어자 실어자여, 친어자 실어자여, 부처님이 친어자 실어자라 하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참된 친어자 말이 우주공간에 울려 퍼지는 이 부처님의 못을 딱 박는 이 말, 왜 이렇군 저렇군 의심을 하냐고 못을 닦는 말, 참으로 부처님 가가 양약이로다. 한바탕 웃음을 웃었다 이 말이야. 양계 오백이 시 일관이라. 송나라 때 대승이 당시에는 굉장히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야. 금나라가 대충 몽고족이냐? 금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혼란할 때지.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 때니까.
금나라를 쳐야 된다는 장구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실랑뼈서를 한 사람입니까? 실랑뼈서는 요즘 차관급에 해당이 돼, 중국. 중국, 송나라 실랑뼈서 차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장구성이라는 사람은 정견 백수자와 화두를 들었는데, 송나라 때. 송나라 때는, 저, 뭐야, 선비들이 참선 공부를 많이 해. 대세인 제자들은 거의 다 송나라 선비들이야.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깨달음을 얻는 분이 서장에 나오는 이참대인데. 대세인은 또 가나선을 집대성한 분이고, 송나라 그 선비들, 고집 세고, 그 기갈이 강한 선비들을 화두에 묶어가지고 공부를 훌치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많이 하는 이 대혜스님의 가나선의 어떤 그런 독특한 맛이지. 근데, 마을의 선비들은 유생이다, 표술이다, 신분이다 해가지고 온고집이 많고, 자존심도 많고 아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무슨 무자화도니 정견백시자화니 간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대스님이 또 기질이 거의 보수 기질이야. 굉장한 어른이야. 그 어른. 그러니까 그 기갈센 선비들을 때려잡아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데는 가나선이 그 당시에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미 세상에 무상한 줄 알고 발심해가지고 이 문중에 들어온 스님 신분에서는 꼭 그렇게 가나선이 필요하지 않아. 가나선이라는 게 그전에 어디 있었냐? 없었지. 발심을 해가지고 이미 절에 온 스님들에게는 꼭 가나선이라는 게 필요 없어. 경전을 읽다가 반부절 읽어도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염불을 하다 자선을 하다 묵절을 하다 다 얻어지는 것이지 대스님은 선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나선은 집대성 시킨 거야. 예. 근데 요즘 우리는 임계종 대통이라 그래도 대스님이 임계종 예? 대통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가나선 일견대로 그렇게 나왔는데 한번 재고를 한번 해봐야 돼. 예. 이미 발심해가지고 공부가 성숙되어 있는 스님들한테는 가나선이 꼭 그렇게 필요하는가. 근데 그 당시에 선비 세계의 어떤 유학자들이나 높은 벼슬아치들에서는 딱 한 군데 묶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독특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장구성이라는 사람도 정견백수자화를 얻은 사람인데 정견백수자화의 도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야. 예. 방거사가. 근데 그 불의 선상과 어떤 선상한테 가가지고 예. 스님 도라고 하는 것은 충만되어 있다는데 왜 나는 도를 깨달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염주를 내면서 이것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장구성이가 대답을 못하고 예.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염주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렸어. 이 정견백수자를 10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장구성이도 울분도 나고 도대체 정전백수자가 뭔가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고생을 하다가 저녁에 벤소를 가게 돼. 저녁에 벤소에 가가지고 똥을 누는데 봄에 물을 이렇게 대놨는데 거기서 개고리가 개골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깨달아서 지은 오도성이라는 것이 그 깨달은 오도성이라고 하면 순천일야 일성화하니 봄, 밤, 하늘을 하루 저녁에 한 개구리 소리를 들으니까 방파 근본 공일가라 하늘과 땅을 방파라고 하는 것은 처 부서로 가지고 공일가라 하나의 한 집이더라. 정 입맛이 정이 이러한 때를 당해서
누가 이 소식을 알아들을 것인고, 영부의 각통 유연사라. 현자 스님은 길을 걷다가 발가락에 돌이 채이고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거기서 돌을 깨달았어. 거기서 돌을 깨달았어. 향엄 스님 같은 분은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또 돌을 깨달았고, 복숭아 피는, 피는 모습도, 부처님은 또 새벽별을 보고 돌을 깨달았고, 새벽별이 무슨 도하고 관계가 되고, 길거리 돌멩이가 무슨 도하고 관계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가 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피해진 것이지, 누구 돌멩이 발라면 차봐라. 발가락에 피가 나와도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뒤따 차봐. 그런데 순천지자 일조와 당파공공 공인이라는 말은 금강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화두를 드는 자기 자신이 있었고 화두의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개구리 울음소리 밤에 변소 가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건곤당파 공인이라는 말은 하늘이나 땅이 와르르 개구리 울음소리에 무너져버렸다는 소리거든. 비어있는 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야. 에? 도를 깨닫기 전에는, 도를 깨닫게 될 때는 포도나무나 소나무나 상수리나무나 표현이나 첨부 섭청이나 각기 그렇게 따로따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도를 깨닫고 보니까 한 모습이란 말이야. 곤곤이 와르는 무너졌다 그러면 땅과 하늘이 무너져버렸다는 이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아래로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공일가라 텅 비어 있는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 누구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깨닫지 못한 범부누에는 각기 다 아치 모습으로 생형, 형형, 색색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다 걸리고 마주치지만 도를 알고 보니까 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물소리도 진리의 부처님의 내 소리도 들려지고 산에 부는 청풍도 맑은 바람도 자기 모습으로 보이고 피는 꽃도 자기 모습으로 보이고 산나만상의 모습이 전부 자기 모습으로 보인다. 동파금융 공인자란 말은 은혜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모습이 전부 아르르 떨어져 버렸다는 소리예요. 와르르 떨어져 버렸다는 소리.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 얘기도 그렇지. 마조 스님과 백장 스님도 얘기 그렇지. 둘이 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의 오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 뭐냐 하니까 둘 오리라고 야합적하고 한참 가다가 오리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간 지점을 이렇게 백장신 가리키니까 마주신 양 코를 집어 땡기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하였다 그러잖아. 에? 오리를 밖에서 찾지 말란 소리. 띠르릉 하고 우는 울고 가는 모습이 네 모습이라는 거야. 왜 네 모습을 멀리 찾냐 이 말이야. 불경의 한 모습이 돼야 돼. 한 모습 모르면 말장언이죠. 애도요. 당파 건문 공인가라. 얼마나 시원스럽냐. 얼마나 시원스러워. 이 소식은 선자 스님밖에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마루에 올라가다가 발로 돌멩이를 지어쳐가지고 아야 하는 순간에 돌을 깨닫는 선자 스님만이 챙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장성이란 사람은 대스님한테 가서 경산사에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문안올인데 대지가 깨달았으면 깨달았지 나도 정견대주자로 이렇게 깨달았는데 대스님이 하도 훌륭해서 친근했을 뿐이지 무슨 돌을 묻나든가 저런 뭐 무슨 묻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자기 이제 처사들어 가서 이제 경산사 법문한데 법문도 듣고 하는데 대스님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새끼저기 왔으면 처사가 나한테 법을 묻고 도를 물을 일이지 지금 뭐 아무 그저 그냥 차만 먹고 듣고 그냥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정진 고향이 끝나고 이제 그런 일가가 이제 자주자주 있었겠지. 서로 마주치고 점심을 먹고 난 뒤 차를 마시면서 이 사람을 선비고 이제 말하자면은 예, 그런 신한 벼슬하는 고급 벼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금나라하고 싸워야 되느냐, 금나라하고 화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주전파, 화이파, 싸움을 주장하는 금나라를 쳐서 부숴야 된다. 예, 화이파, 같이, 응? 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장구성이라는 사람이나 대세임은 주전파, 성질상 가만 놔두지를 못해 가서 물을 뜯든지 파괴를 해버려야지. 성질상. 그러니까 대세임은 주전파고 장구성이도 주전파지. 그 당시에는 화이파 주전파가 송나라 때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차를 먹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런 나라가 없어서 하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가고 그래서 뭐 서로 의기는 조금 투합이 있었겠지. 그지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도반들하고 앉으면서 대학에 보면은 경물치지라고 했는데 경물 물에 나아가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경물치지야. 금강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경물치지야. 그렇지? 예? 대학에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대학의 팔조목이야. 예? 예. 팔조목인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명덕을 깨닫고 밝히려고 하면은 산으로 나아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다 쌓이든 화련되어 한다. 그것이 대학의 이치야. 예? 그런데 그 경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물 물에 나아가서 지식을 쌓는다. 예? 지식 이 경물에 대해서 장구성이가 차를 먹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물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서고, 경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윤리고, 모든 것을 또 유지하는 데는 다 경물이야. 근데 우리는 선빵에 앉아서 일토지기 열애지라고 떡 앉은 건 경물에 입에 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떻게 선방에 앉아가지고 도토한다고 앉아있는 경물이거든. 시간이 많이 됐구나. 응? 이건 해야지, 그래도. 응? 경물에 대해서 강한 얘기를 장구성이 하고 있는데, 대혜심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경물밖에 모르네. 경물보다도 물격이 있어. 경물과 물격은 반대 마랑이야. 그렇잖아. 에? 아, 이 사람은 경물밖에 모르네. 경물과 물격이 있단 말이야. 물이 이른다. 진리가 나한테 이른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물에 나아간다. 진리가 나한테 이른다. 진리가 밖에 있고 나는 나의 존재인데 진리가 밖에 스스로 들어와서 나하고 한 모습이 되는 것이 물격이란 말이야. 좀 어렵지. 왜 그러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황청정한 모습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 관계없이 내가 한순간 냈을 적에는 그 진리가 내 내면에 사라져서 나한테 다가와서 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물격이란 말은 경물이란 말은 물에 나아가서 응? 서장 배우고 소녀 배우고 절을 배우고 능인 배우고 내 지식을 얻는 것이고,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한테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서 원래 청정하고 한 모습이다 이 말. 어느 사이에 경물 취지돼가지고 그 많은 지식 다 쌓아가지고 진리를 활용되어 하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요즘 선빵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물격이야. 내 이름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면 진리 자체가 나한테 부활이 돼서 이루어지고 진리 자체나 둘이 아닌 한 물건이란 소리. 근데 이 분은 물격 경물이란 얘기를 하는데 대세에 지나가다 아, 이 사람은
물격은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스님 물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비들은 저런 소리 잘 안 해. 응? 저런 소리 잘 안 해. 경물을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에? 경물을 건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로 공경하고 사회 전반 자체가 경물인데 그거 싹 무시해버린 것이 물격이야. 싹 무시해버린 게 고용 질서가 파괴돼버리고 한 모습을 그려내는데 선비 살인살이 그런 소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물격을 모르네 자네는. 그러니까 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그 소설도 못 읽어봤냐? 어제아래 내가 이 얘기한 아 현종이 총나라 몽진했을 적에 총나라 만중에 에? 그 안록산이 같이 모반한 응?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난중에 걸어놨는데 현종이 칼로 치니까 그 사람은 난중에 있는 신분이 아니고 협소성에 있었는데 그 목이 떨어져 나갔지 않느냐? 그 목격 못했느냐? 사진을 태연이 사진을 이랬는데 태연이 사진을 박살을 내니까 태연이 목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선사가 얘기하면 불나면 입에 불이 확 타야 되고 물나면 물이 확 찢어져야 되고 에? 한 모습이요. 응? 한 모습이요. 응? 현실하고 이상하고 이상하고 현실의 한 모습이 에? 그 자체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남의 것이라고 아주 배워가지고 일일이 닦아서 공부해서 내 것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물격이란 말은 내가 생각나면 진리가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을 생각하면 하늘이 나한테 오고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가 다 나한테 오고 다 나한테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갑쟁이가 그런 소리를 알겠는 거야. 갑쟁이가 선비 갑쟁이가 그런 소리를 알겠어. 모르지. 배워가서 예의를 익히고 지식을 쌓아가야 말이야. 정전 백수자와 도인이라고 해서 행세하다가 저 말에 걸려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야. 장구성이라는 사람. 그날은 꽁꽁 알면서 이제 간 거야. 그날 간 건데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공부하는 선방에 부동원이라고 했어. 부동원. 응? 부동원이라는 장부성이 별채가 있는데 대세인 보고 시장을 잘 봐서 내자가 고향을 치면서 집에 가서 고향을 한번 하자고 그 대세는 자기 집에 부동원을 청한 거야. 또 청했는데 벽에다가 벽에다가 이 장무성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지어서 써놓은지라. 응? 자소는 장무성이 자기 자야. 자소 장무성이 자기 자야. 응? 자소는 경물이라고 얘기하고 요인은 대스님의 호지. 예? 대스님 요인 노이 대스님은 물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욕지 일관인 된 일관을 알고자 한데 양계가 500이라 두계가 500키지다. 응? 일관은 천냥인데 양쪽이 500명, 500명 합하면 일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경물이라고 하는 소리나, 내가 물벽이라고 하는 소리나, 그게 그거야. 그 당시에는 꼼짝 내키가지고 몰랐더만, 집에 와도 생각해보니까, 경물이 물개이고, 물개이 경물이야. 경물이라고 하면 형이학적인 얘기고, 물개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한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경물이나 물격이나 같은 말인데 한 가리는 알고지 않는 양계가 500이라 그게요. 예? 당신 그렇게 굉장히 날 망신주고 그랬는데 물격이나 경물이나 진리가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현실이 진리를 따라서 존재할 수가 없고 텅 비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봄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건 어쩔 거냐. 그때 대혜스님이 당신 말이 맞소 하는데 인간을 해준 거다. 그래가지고 둘이 친해졌어.
둘이 친해지다 보니까 같이 주전파로 몰려가지고 무려 15년이라는 형무소 생활을 해. 둘이 같이. 근데 형무소에서 같이 풀려났어. 14년 후에. 대여생은 갓까지 썼지, 그 당시에. 근데 서로 감정한 소리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다시 이 얘기를 했다 그래. 네. 당신 깨달은 소리하고 이 얘기를 돌아왔다. 그 대인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아상이장 중수상이 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형무소 앉아있는들 뭐 어디 있는지 그 모습이 어디 변하겠냐는 말이야. 응? 거기까지 하자.